심정감도 만나서 오늘 경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봄에 이제 뵙고 가을에 감독님 꼭 다시 뵐 거라고 제가 또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올라왔어요. 지난 1년 한번 돌아봐 주시죠. 아니 근데 이제 뭐 올해 우리 목표가 유리그 쪽에 많이 그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뭐 마지막까지 뭐 내일 모레도 게임도 네.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선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들 어디 갔습니까? 아니 뭐 보이지 않게 부상 선수도 많고 네. 또 드래프트를 늦게 했다고 또 나간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좀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이 지금 기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평소에 연습하신 대로 잘 게임이 풀린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좀 힘들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의외로 초당 대학이 그 앞에 게임도 봤을 때 좀 좋은 팀이다 했는데 막상 네. 해보니까 아 이게 뭐 의외로 팀이 짜임새도 있고 조직력도 좋고 우리가 오늘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얘기해보죠. 광운대와 홍익대 경기인데 저도 아직 경기 결과 몰라요. 감독님 모르시죠? 예, 어느 팀이든 간에 어쨌든 4강이에요. 그죠?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 준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한 두세 게임 중에 해봤는데 중간 미드필드 지역에서 좀 패스 미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만 좀 보완을 하면 뭐 어디를 만나든 뭐 우리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 자신 있으시죠? 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유리그 우승하는 그날 저희가 한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승리한 오늘 결승골 주인공이죠. 백성동 선수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8강전에서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또 그 결승골의 주인공이 제가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골 넣을 때 기분 어땠어요? 맨 처음에 제가 움직임 했는데 그 일단 저의 위에 또래 있는 형이 패스를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골 넣었을 때는 뭐 제가 오랜만에 골을 넣는 거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기뻤어요. 네, 8강 잘 마쳤으니까 이제 4강인데 몸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면서 물어보니까 무릎이 좀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몸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하루 쉬고 하는 거라 다 조건은 저희 팀이나 뭐 4강 붙을 팀이나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정신적으로 더 무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승리가 갈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광운대랑 홍익대예요. 저도 아직 경기 결과 모르는데 혹시 경기 결과 아세요? 모르시죠? 아직, 네. 네, 아직 경기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느 팀이 올라오든지 어차피 4강 상대예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4강 준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양 팀이 어느 팀이 올라오든 뭐 말씀했듯이 4강 경기는 쉽지 않은데 네. 또 저희 형들이 또 밑에 이렇게 아우들을 잘 이끌고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연습하셨던 것처럼 준비 잘 하셔서 4강 경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골 축하드리고 승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 한번 짚어드린 다음에 오늘 중계방송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예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 마냥 쉬운 승리는 아니었죠? 그렇죠. 이 앞선 경기에서는 경희대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결국 결과대로 가져갔고 그렇죠. 어쨌든 뭐 연세대학교도 우세를 점쳤던 것처럼 네.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초당대학교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크로스바를 맞힌 모습은 너무너무 두고두고 올 한 해는 좀 아쉬운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축구가 한순간에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는 스포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장면 한순간이 완전히 오늘 경기 결과를 뒤바꿀 네.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유동민 선수가 골대를 맞추면서 아쉽게 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초당대학교의 모습 거기까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 더 유동민 선수가 그런 장면을 좀 빨리 만들어줬었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 있고 오늘 경기 마무리니까 첫 경기도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경희대학교가 워낙 경기를 잘했고 네. 이 전반 막판에 골을 내준 게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후반전에 멋진 골로 3대1 또 스코어를 벌려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됐고 네. 일단은 이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4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네. 저쪽에서 지금 올라올 팀들도 만만치가 그렇죠. 않습니다. 이 4강전이 더욱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내일 모레입니다. 저희는 이곳 4경기장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내일 모레 10월 31일이죠. 일요일에서는 저희 지금 맞은편에 있는
3경기장 천연잔디 구장으로 갑니다. 이제 4강으로 올라온 만큼 보다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렸고 선수도 또 좋은 시설에 또 경기를 해야겠죠. 10월 31일에 또 저희와 함께 4강전 경기 여러분 다시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 이다솔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김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t everybody could be living their life.